through spending in the U.S. $9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이란으로 가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유력인사 처형으로 사우디와 이란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야기 어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자,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테헤란의 진대성 리포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란의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란 현지에서는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별로 네. 크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하.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란을 모욕한 것으로 여겨지는 뭐 사우디 공항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500명 가까운 이란인 사망자를 발생시킨 메카 성기순례 참사에 비교하면 이번에 벌어진 일들은 사실 이런 이란 사람들에게 그리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란이 시아 이슬람의 종주국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종교에 종교인 이슬람에 크게 그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란인이라는 정체성과 실질적인 삶과 연계된 경제 이슈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많이 좀 이 온도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시아파 지도자가 죽은 건 맞는데 네. 이란인이 아니라 아랍인이 사망한 사건이라서 종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이번 강경 시위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들, 이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네. 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그런 사안들은 좀 유야무야 넘어간 점이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에 매우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고 있고 네. 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는 일부 소수 강경 보수자들이 저지른 그런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가 결부되어진 뭐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외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고 관련성이 없는 경제 재정 이슈와 연결되면서 문제를 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시아파 네네. 순위파의 갈등이 워낙 종교적으로 심각해서 대부분 네. 이제 뭐 이란이나 사우디의 대중들도 같이 격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는 많이 차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사우디에 이어서 이 바레인과 수단까지도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한 거죠? 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들 아랍 국가들과의 국교 단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란이 중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아랍 쪽일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예전에 뭐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란 민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란인은 아리안족이고요. 네. 아리안족이라면 이제 독일 사람과 같은 뿔인데요. 아하. 금발머리에 뭐 파란 눈 그리고 백인 이런 인종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과 이슬람 정복 등을 거치면서 혼혈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아리안, 투르크, 쿠르드족이 주요 인종이고 아랍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네. 물론 아랍족도 이란에 이제 이슬람 때는 섞여 있긴 하지만 이슬람 정복 시기 때 지배계층이었던 아랍족이기 때문에 네.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인종적으로 뿌리 깊게 적대적인 관계를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또 인종적인 그런 적대감도 있다. 이걸 모르던 네, 뭐 사실인데요. 상당히 좀 흥미롭기는 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 이 사우디와 이란 애초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까 반긴다는 표현까지도 쓰셨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교 단절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아주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네. 어떤 이제 매체에 의하면 바레인이 아주 오래전에 한 이란의 한 주에 불과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작다고 비하하는 발언이 이번 단교에 대한 이란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나아가서 사우디 성지 순례를 하는 비용이 매년 거의 20억 불에 이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단절이 되어서 성지 순례를 통한 외화 유출을 뭐 줄이자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이란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저기 UAE 외교 관계 격차의 경우는 사우디 압박 때문에 동조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란의 중요성 때문에 차마 단교까지는 못한 것으로 이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에 사우디의 집단 처형에서 끝났더라면 이 사우디 인권 문제가 비판의 초점이 될 공산이 커 보였는데요. 이란의 과격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공격했잖아요. 그 양국의 네. 외교 분쟁 또 중동 전체의 대립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는데 자, 로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폭력 시위를 비판했다고요? 아, 네. 이번 사우디 대사관 폭력 시위는 뭐 이란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아야톨라 알리 허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미 낸 상황이고요. 이미 이번 시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38명을 체포한 상태이고 법에 따른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위가 끝난 이후에 사우디 대사관이 있는 도로의 이름을 이번에 처형된 성직자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네. 그 의미는 뭐 앞으로 사우디 대사관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주소를 공유할 때 늘 자국이 처형했던 사람의 이름을 매번 언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하. 뭐 사우디 대사관으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주소 변경은 정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란 정부에서도 시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동조하는 모습이 일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 오는 2월에 총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충돌로 인해서 이란의 정국 구도가 급변할 조짐도 있다고요? 아, 뭐 로하니 정부가 이란 제재 관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지도가 상승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번 사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상 타결 이후 합의한 이행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뭐 내어 이룬 것은 있는데 얻은 것은 없다. 뭐 삶이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대중들은 뭐 이번에 뭐 아랍 지도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제재 해제가 지연이 되거나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수파에겐 좋은 빌밀거리가 될 것이고 비판적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들이 보수파들이 더 긍정적이었다, 더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는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이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가 가능했는데 이번 충돌로 순조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언론 보도나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란 언론 쪽에서는 이 사건을 뭐 제재 해제와 관련 지어서 보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은 뭐 사우디 측에서도 잘못을 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강경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양쪽에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뭐 잘못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걸 연관짓지는 않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미 현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란의 제재 해제가 확정적이고 이로 인해서 여건이 나아질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확대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제재 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신이나 우리 국내 보도를 보고 듣는 것하고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테헤란에서 진대성 리포터였습니다.